끊겼어요. 너무 졸려. 삐삐삐. 다들 뭐예요? 뭐 하고 있어요? 다들 뭐 하고 있어요? 오늘은 어떻게 지냈나? 잘 지냈어요? 저는 내일 일찍부터 해가지고 지금부터 누웠어요. 빨리 자야지 오늘. 너무 졸리다. 화면은 잘 보이나? 내가 지금 해외에 있어가지고 와이파이로 하는 거라 잘안될 수도 있는데. 다이스키. 요즘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근데 지금 룸서비스 먹고 이렇게 누워 있어요. 허리가 2인치 늘어가지고 어제 도착해서 쇼핑 잠깐 했는데 제가 원래 입던 바지 사이즈를 달라고 했는데 바지가 안 맞아. 너무 깜짝 놀랐어. 오늘도 너무 얼굴이 무거워가지고, 지금은 붓기가 다 빠지긴 했는데,
제 얼굴만 보면 솔직히 말해서 보이는 것들만 보면은 살이 막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안 보이는데 살이 있어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네? 아니야, 쪄도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관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아, 너무 살 많이 쪘어. 너무 졸리다. 변백형 굴러다니라고요?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럴 수 없어요. 아, 막 그때처럼 빼진 않을 것 같아. 그때는 얼굴이 너무 너무 말랐어가지고 우리 회사에서도 걔니는 몸 만드는 건 괜찮은데 살 너무 빼면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다음부터 잘안 했던 거예요. 얼굴 살 너무 빠지니까 원래 그런가? 원래 살 빠지면 얼굴부터 빠지고 항상 배나 허벅지나 그런 데는 제일 늦게 빠지고 찔 때는 또 허벅지랑 배만 쪄. 맞죠? 지금 너무 보기 좋다고요? 사실 제가 요즘 청바지 입은 모습들을 많이 안 보였잖아요. 무대할 때 빼고는 평소에 입고 다닐 청바지들이 사이즈가 안 맞아서 못 입는 거야. 내가 요즘 맨날 이렇게 추리닝 같은 그런 것들만 입고 다니잖아요. 그게 그것만 맞아. 청바지가 맞질 않아서 너무 깜짝 놀랐어. 밖에 나갈 때 가긴 밖에 잘안 나가니까. 아까 차 안에서 노래를 너무 해가지고 목이 좀쉰것 같네. 아, 옷 새로 사라고요? 아, 너무 뭐라 그래야지. 자꾸 그런 생각 있죠? 아, 지금 사면? 아, 어차피 빠질 건데. 어차피 빠질 건데. 지금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이 있어요. 목소리 왜요? 목소리 안 좋죠, 오늘. 어떤 분께서 충분한 휴식을 잊지 마라. 점. 내가 볼때 이분은 번역기를 돌리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좀 저에게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번역기까지 또 쓰시고. 자기 전에 심심해가지고 켰어요. 제 손금 보여줄까요? 손금 파악할 수 있으신 분. 좀 손금을 보고 제 미래 운세를 좀 봐주실 분. 어때요? 저 그리고 여기에 원래 네 번째 손가락 밑에 별 있으면 좋은 거라 그랬는데 저렇게 자세히 지금 여기 안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별 있어요. 이게 뭐라고 했었는데 무슨 뭐라고 했었는데 아무튼 좋은 거라 저도 찾아봤는데 네 번째 손가락 밑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보여요? 안 보이죠? 아쉽다. 오늘 재밌었어요. 오늘 오랜만에 또 이렇게
다들 만나니까 우리 애리들을 너무 재밌었어. 화질이 픽셀이라고? 잘안 되나 봐. 그럼 끌까? 다른 멤버들은 뭐 지금 밥 먹으러 나간 멤버도 있고 아니면 씻고 휴식을 취하는 멤버들도 있고 아마 저랑 다 비슷한 모습일 거예요. 엊그제 진짜 생각해보니까 간만에 진짜 새벽 비행 아니 아침 일찍 비행기 탄것 같아요. 아침 일찍 비행기. 와, 오랜만에 아침 일찍 비행기 타려고 하니까 엄청 피곤하더라고요. 앙글 백현이 보고 싶다. 그 앙글이라는 게 솔직히 말해서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앙글? 앙글이 뭐지? 앙글이 뭐예요, 도대체? 앙글이 무슨 뜻이지? 앙글 뜻좀 알려줘요. 아니, 앙글 이꼴 백현 말고 앙글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볼이 앙글앙글. 그게 무슨 말이지? 그냥 웃을 때 빵실빵실 귀여운 거요? 몰라. 애기볼 같은 거 좋은 거예요? 응. 좋은 거면 뭐 됐어요. 뽀용뽀용에는 무슨 말이야? 아, 내가 볼때 이거 다 갖다 붙이는 거 같은데. 웅겅웅겅해요. 왕왕해요. 르르르해요. 보톡스도 맞는다고요? 나는 보톡스 안 맞아. 저는 보톡스 맞으면 안 돼요. 턱이 이미 뾰족해가지고. 그러면은 안 돼요. 이제 곧 있으면 나 배그 방송 하는데. 와, 솔직히 진짜 잘하거든요. 저 진짜 잘해요. 깜짝 놀라요, 여러분. 아, 콧물 자꾸 나. 죄송해요. 콧물이 자꾸 나. 프로게이머 할까봐. 프로게이머 분들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요. 그런 게임 대회 나가서 막 하는 거. 오버워치 방송도 해달라고요? 아, 오버워치도 너무 좋은데 저는 일단은 지금 빠져있는 게임은 배틀그라운드이기 때문에 배그 말고 하는 게임은 없어요. 그냥 해외 나왔을 때
플스 들고 와서 가끔 배트맨. 그쵸? 그, 폴마이 세운 412님이 백현아, 진짜 내가 남자애들한테 물어봤는데 애들이 백현아 너 진짜 잘하는 거래. 진짜 잘한다니까. 나그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저 킬레이팅 600등까지 가봤어요. 흔히 말하는 그 이제 막 잡으러 다닌다 해가지고 용어는 여포라 그러죠.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 가지고. 그리고 제가 멤버들이랑 하거나 뭐 친구들이랑 할때 제가 더 오더 내리고 그러니까. 게임 그것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총게임을 좀 많이 해가지고 총게임에는 조금 빠삭한 것 같아요. 빠삭. 요즘은 친구들이랑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멤버는 찬열이도 같이 하고 되게 많이 해요. 우리 멤버들도 배그 좋아해가지고. 백현 말하는 모먼트 너무 설렌다. 제가 뭐죠? 이런 것도 해보고 싶어. 이제 엑소의 애리들이랑 같이 이제 내가 스트리머가 돼가지고 방 스트리머가 돼야지 방을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방 만들어가지고 다 같이 100명이서 오픈 마이크 켜놓고 막 얘기하면서 하는 거지. 어? 그럼 진짜 재밌을 것 같죠.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오픈 마이크 켜놓고 안녕 하면은 백현아 뭐 저쪽 저쪽 백현아 저쪽 저쪽.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막 편해져가지고 막 좋은 말만 해주는 게 아니라 막 너무 좀 편해지고 싶어. 백현아 좀어좀 잘하자 뭐 이런 거 너무 재밌을 것 같아. 해보고 싶은 건 진짜 많은 것 같아. 다 이뤄지면 좋겠지만. 저녁 먹었어요. 저녁 카레 먹었어. 나 아까 뭐살 빼야지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카레 먹었어. 배가 너무 빵빵해요. 배빵이야, 배빵이. 그 사막에서 찍은 사진 올렸을 때 누가 내 배만 확대해가지고 백현이 뭐 누텔라로 다시 돌아왔다 막 했잖아요. 진짜 소름 끼쳤어. 그걸 왜 확대해 보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볼때 우리 엑소엘은 점점 같이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상해지고 있는 것 같아. 아무래도 조심해야겠어. 뭘 누가 그래요? 다 그래놓고. 다음에는 내가 확대 다 해보고 올려야겠다, 아주. 안 봤어요? 미안, 우리 오늘 상 받았죠? 여러분들. 무슨 상 받았게요? 수영이 꼭 말하래요. 팬덤스쿨 상 받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수영 방금 수영 문자 보고 온 거야. 수영이 계속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팬덤스쿨 상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말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대신 말해요. 근데 여러분들 너무 난 솔직히 말해서 그 투표 하는 거 그거 너무 힘들 것 같아. 응? 요즘은 다 투표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진짜 고마워요. 투표해도 투표대로 안 준다고요? 그런가? 난 몰라요. 'How are you?' 라고 저한테 누가 말 걸었는데, 'I'm fine, thank you. And you?' And you? 'Fine. '외국어 놀지 말아달라고요? 못하는 거 귀엽다고? 요즘 안경 자주 쓰시네요. 맞아요. 안경 자주 써요. 내가 당구 선수 돼서 보러 갈게. 당구 선수 하시려고 되게 열심히 하시나 봐요. 누워서 안경 끼고 있으면 안 불편하냐고요? 뭐 옆으로 누워 있는 게 아니니까 괜찮죠. 내가 진짜 어릴 때저 근데 시력 되게 좋거든요.
뭐 어릴 때 안경 써보고 싶은 거예요. 다들 그러잖아요, 사실. 어릴 때 뭔가 안경 쓴 사람들 보면은 나도 뭔가 껴보고 싶다. 나도 써보고 싶다. 막 생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눈 나빠지려고 제가 막 했었는데 안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안경 썼다고? 제대로 했나 보네. 근데 진짜 어릴 때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 뭔가 해보고 싶은 것들이나 그런 거. 아, 어릴 때 가장 후회되는 거는 어릴 때 피아노 안 배운 거. 그때는 피아노 배우는 게왜 이렇게 싫었는지 모르겠어. 일찍 자야 키 많이 큰다고요? 키가 몇 년째 똑같아요. 그게 일찍 잔다고 내가 볼때 되는 게 아닌 것 같아. 피아노 6년 배웠다고요? 6년 배웠으면 진짜 잘 치겠다. 중국어로 말하기? 냐, 냐. How's your Jen? 我非常好. 샹님은 중국어 펀시 펑유문 샹님은 키는 유전인 것 같다고요? 그런가? 그런가? 잠시만 세훈이 중학생 때 공부 잘했냐고요? 저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100점 맞았었어요. 아, 정말 나 진짜 진짜 안 믿겠지? 나 영어 진짜 중학교 1학년 때 100점 받았어요. 근데 이 얘기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야 중학교 1학년 때 솔직히 100점 못 맞으면 그거 야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데 100점 맞는 게 진짜 힘든 거예요 사실. 에? 뭐 그리고 나서는 뭔가 제 영역이 아닌 것 같아서 공부를 안 하진 않았어요. 독서실도 가고 막 그렇게 했어요. 저도 밑줄도 긋고 형광펜 사가지고 쫙쫙 긋고 필기도 진짜 열심히 하고 근데 필기만 열심히 했어요. 엄마 닮았냐고요? 아빠 닮았냐고요? 저는 얼굴형은 엄마 닮았고 그리고 눈은 아빠 닮았고 코 엄마 닮았고 콧볼, 콧대는 엄마 닮았고 콧볼은 아빠 닮았고 귀 위쪽에 제가 이렇게 펴졌잖아요. 이거는 엄마 닮았고 밑에 귓볼이 제가 크잖아요. 이건 아빠 닮았고 고등학교 때 문과였죠. 네. 문과에서도 예체능반이었어요, 저는. 그 미술, 체육, 음악 하는 그세 가지를 전공하는 학생들만 모아놓은 반이 있었어요. 전그 반이었어요. 이제 개학인데 위로 좀 해달라고요?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학교 다닐 때가 진짜 너무 재밌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 맞아 나도 똑같은 마음이었어 사실 학교 다닐 때아 이제 개학이야 진짜 큰일 났다 아, 막 이랬는데 너무 또 만약에 내가 학생이 되면 어른들이 막 그러잖아요 학생 때가 좋은 거야 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 즐겨요 이 순간을 화이팅
고3인데 위로의 말. 와, 나 진짜 내가 그 마음 알지. 저는 수능을 봤어요. 수능을 봤는데, 뭔가 수능 보면은 다른 학교 학생들이랑 이렇게 반 섞어서 다른 지역, 다른 학교 가가지고 막 보잖아요. 나는 내 집에서 제일 먼 곳에 된 거야. 일단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 그 학교가. 가가지고 시험 보는데, 다나 빼고는 아는 사람이 내 반에 없으니까 뭔가 되게 외롭더라고요. 근데 그 수능 볼 때의 느낌이 약간 첫 사회 생활이랑 비슷한 것 같아. 내가 친한 친구랑 같은 일을 하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사실 같이 뭐 같이 동업을 하거나 그런 거 아닌 이상은 뭔가 친구들도 없으니까 외롭더라고. 오빠 상 받았어요. 아, 뭐상 받았어요. 고마워. 진짜 고마워. 아이고. 항상 이렇게 고마워서 어떡해요. 저는 실음과 재수라 수능 두 번이나 봤어요. 그 부분 정말 인정. 한류특별상? 와! 우린 위아원이니까. 한류특별상. 고마워. 고마워요, 상 받게 해줘가지고. 상 받을 때 같이 있으면. 투표 100인데 우리 엑소가 1등 했어요? 그거 엑소 1이 1등 한 거야. 우리가 1등 한거 아니야. 엑소 해줘서 고마워. 엑소 1 해줘서 고마워. 키스해달라고요? 어떻게 해줘요? 응? 오빠 안 피곤해요? 아, 말하니까 잠 깬다. 큰일 났다. 잘게. 오늘 잘때 이거 틀어놓고 잘까? 자는 거 볼래? 싫어. 대리들 단체 밤샘이래. 왜 눕방은 하는데 왜 잠방은 안 하는 걸까요? 내일 피아노과 실기시험 봐. 응원해주세요. 아, 진짜 나그 마음 뭔지 알아요. 너무 야속하죠? 오디션 같은 게. 오빠 코 골아요? 아니요, 전 코가 절대 안 골아요. 절대. 피아노과. 사실 모든 게다 힘들지만. 저는 제가 실용음악과를 가려고 한 사람으로서
그때 진짜 많이 떨렸어요, 노래하는데. 맞아, 진짜 떨렸어. 반 배정 응원해달라고요? 남녀공학이에요? 아니면은 따로따로 해요? 남녀공학이면 좋아하는 남자랑 같은 반 되라. 요새도 자면서 낑낑 소리 내니? 그 버릇 어디 가겠습니까? 저 가는 고등학교에 XL 많아요. 오, 진짜요? 어떻게 알아요? 나는 그게 진짜 너무 궁금해. 학교에, 예전에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냥, 뭐, 책상에 누구 이름 적 써져 있고, 그것도 진짜 드문 일이었는데, 지금 학생분들에게 좀 물어보고 싶은 건데, 좀 그런 게 맞나요? 많으려나? 엄청 많아요. 막 예전에 내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막 누가 음악 방송 갔다 온 얘기, 콘서트 갔다 온 얘기, 이게 진짜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 것도 되게 바뀌었나 보구나. 신기하네. 시험 칠땐다 지우개예요? 아, 맞아, 맞아, 맞아. 우리도 그랬어. 우리도 책상에다가 막 낙서 같은 거 해놓고 하면은 다 지우라 그랬다. 그래서 아예 책상에 낙서 1도 안 했어요. 쉬는 시간에 직캠 본다고. 콘서트 때 갔다 오면 눈 마주쳤다고 자주 자랑하는데 착각이래. 착각 아니에요. 진짜로 눈 마주치는 거예요, 그거. 왜냐면 우리 멤버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한명한명눈 마주치려고 노력했다고. 근데 진짜 그게 맞아요. 사실 한명한명 너무 많아서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눈 마주치고 그렇게 아이 컨택을 하는 게 뭔가 저희한테 돌아오는 그것도 되게 좋고 해가지고 눈 마주치거든요. 진짜예요, 그거 착각 아니야? 잠시만요. 많이 안 돼, 좀 많이.
이거는 그게 액셀 없더라고. 뭐야? 내가 원래 세븐 이거 했을 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무세요. 아, 아, 고마워. 뭐? 아? 아. 디오 왔었어요. 디오 경수. 경수가 제 뭐야 그 액정필름 사다 줬거든요. 그래서 붙여준다고 했는데 저 이거 라이브 이거 하고 있어가지고 내일 붙여달라고 그랬어요. 경수가 와서 필름 주고 갔어요. 핸드폰 필름. 경수 갔어요. 경수의 특기. 리얼해서 너무 좋아요. 리얼한 거 좋아해요? 왔다가 갔어요. 리얼한 거 너무 좋으면. 맞다, 그 비건 빵 나 뭐 먹냐. 다음에는 대회하자. 어? 내가 그게 막 먹지 말라고는 할 수는 없어.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맛있어. 그리고 내가 다음에는 마우스 더 빨리 클릭한다. 대결이다. 아니 무슨 접시? 접시 그건 어떻게 알았대? 난 진짜 소름. 그 우리 엄마가 준 건데. 그게 그거라면서요. 그 나눠주는 거. 우리 엄마가 어디 가서 받아왔나 봐. 네, 몰랐던 것들을 진짜 여러분들 때문에 안다, 알아. 먹을 거 없는 거 아니에요? 먹을 거 많아, 나. 그거 말고도 먹을 거 많아. 어? 아, 이마 간지러워.
공유하라고요? 싫어요. 싫어. 여러분들이나 좀 추천해줘요. 먹는 거, 맛있는 거 있으면 좀 알려줘요. 요즘 막 맛있게 먹고 있는 것들 뭐예요? 삼겹살 막 이런 거 말고. 대만 누가 크래커? 엽떡. 아, 나 지금 엽기 떡볶이 매워서 못 먹어요. 까르보 불닭이 뭐야? 마라샹궈. 레알 꿀맛. 잉글리시 머핀? 불닭, 나 매운 거 못 먹어. 매운 거 말고. 김라덕 떡볶이? 김치붕어빵 먹어보고 싶다. 김치붕어빵이 뭐야? 화이트하임 얼려 먹어보라고? 그거 어릴 때 먹어봤지. 딸기 샌드위치? 고구마 붕어빵 맛있겠다. 망고 젤리. 이치란 라멘. 고구마 붕어빵이 어디서 팔아요? 고구마 붕어빵이 어디서 팔지? 스시? 학교 앞에요. 어떻게 가? 길가에? 노량진에서 1,000원에 4개. 고구마 붕어빵? 안에 고구마 무스 들어있는 건가? 옛날에 소풍이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 배그치킨 꿀맛. 소풍이 알아요? 소풍이? 소풍이 맛있지. 옛날에 이삭 토스트 같은 것도 많이 먹었는데.
와, 이제 자야 돼. 나 잔다. 눈물 흘리는 거 보여요? 나 자러 갈게. 갑자기 자러 가는 거지만 안녕. 지금 자면 진짜 잘 잘 수 있을 것 같아. 안녕. 바이바이. 오야스미. 중국어로 잘 자가 뭐지? 굿나잇. 중국어로 잘 자가 뭐예요? 저 타워. 굿나잇. 간다. 완안. 안녕하십니. 잘 자. 완안. 굿나잇. 바이바이.